와 미쳤습니다. 오 와. 약간 옛날 오빠도 오늘 데리고 와야지. 오. 잠시만.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이상훈 TV가 나온 최고의 스타 아이언 데디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꾸 내가 네. 키웠다, 내가 네. 나은 네. 스타다 하니까 네. 기분이 별로 안 좋나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되게 진짜잖아요. 형님 덕분에. 나 약간 네. 좀 다리 좀 꺼야 되나? 제가 또 이번에 나온 이유가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이고. 어? 아 잠시만, 나를 스승까지 생각한다고? 키워주신 건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마크7 영상 한번 띄워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알코올 리즘에 걸려가지고 승승장구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언 데디님의 이 작품들이 워낙 좋았고 영상들도 빠져들게 만들고 여러분 또 아이언 데디님 채널 계속해서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마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많이 가서 보시고 하시니까 아, 아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새로운 우리 상추분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여기 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 작품을 직접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이언 데디님 채널에 제작 과정 영상들이 있는 녀석도 있고 새롭게 공개하는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요즘에 좋아요 많이 좀 적습니다. 나 씁씁해. 자, 첫 번째 작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나 이거 봤어. 여러분! 미쳤습니다. 이거 봐. 아! 우와. 이거 작품 이름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처음에는 먼지 타노스라고 핑거 스냅 이후로 얘가 먼지가 되는 타노스라고 했는데 먼지 타노스 하니까 만만해 보이는 좀 그런 느낌에서 이름을 타노스의 최고라고 바꿨습니다. 마지막 단면이라고. 먼지 타노스가 난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타노스의 네네, 최고. 사람들이 먼지 타노스라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먼지 되는 그 장면을 형상하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제가 이거 제작하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케이스로 처음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그때였어. 제가 원래라면 쉽게 만들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좀 더 센세이션한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부담감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명판에도 먼지가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줬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다 지금 순정 제품의 손뭉치들이랑 이런 것들 이런 건 진짜 흙이에요? 젤스톤이라고 보통 요라마 만들 때 아스팔트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솜을 넣은 다음에 돌 튀기는 장면을 어떻게 연출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튀기면서 올려봤는데 이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뒷부분이 오히려 이런 느낌들은 더 좀 많이 준 것 같고 앞에는 어깨랑 팔 위주고 다리 위주인 것 같아요. 그죠? 몸통에는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더 하면 좋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쇼케이스고 대부분 카페 손님들은 저희처럼 마니아가 아니다 보니까 타노스의 특징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먼지 돼서 마지막에 확 날아가는 네. 장면에는 얼굴만 마지막에 남잖아요. 아 그렇죠. 헤드만 한 20개 사.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그냥 손뭉치로 그냥 때려박아. 다 때려박고 네. 얼굴만 그냥 뼈대 젓가락으로 세워놓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 장갑만 몇 개 요 정도 해놓고 샥 날아가는 거 하면 단가가 많이 싸지지 않을까요? 뭐 만드는데 애로사항이나 뭐 특이했던 에피소드들은 없습니까? 그건 들렛인데 네. 핫토이 키링으로 제로를 썼거든요. 열쇠고리? 네네네. 아~ 얘가 딱 6분의 1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아서 이 네네. 친구 손이 2X라지인데 2경 정도를 지금 차용했구나. 그래서 가린다고 손뭉치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표현이 좀 좋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나노 건틀렛 핑거스냅하고 인피니스톤 없어졌을 때 이 친구도 뭔가 벙쪘을 때 굉장히 내리에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슈퍼로 돌아가는 느낌 아침 먼지가 되는 느낌을 그쵸. 또 다 준 것 같아서 좋은데요? 칼까지는 안 했네요? 부러졌었나 그때? 네, 앤트맨이라고 왔을까 차에 칼을 던져서 폭발시켰거든요. 아 맞네. 오 고증을 했네요. 아 저 영화를 계속 돌려보니까 디오라마 작업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뭐 피규어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같은 장면을 뭐 그렇죠. 수십 번 수백 번씩 돌려보신다 하더라고요. 고화질로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보고 불법인가요? 아니요 유료 결제로 해서 그렇죠. 네. 네이버에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잘 봤고요. 네. 요거 다음으로 보여주실 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울었던 그 장면 아니야. 네, 나 진짜 많이 네. 울었어. 아니 진짜 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래도 나랑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넘어지네요. 아이언맨 마크 85를 제가 리뷰도 아직 하지 못했어요. 헤드 이슈가 있어서 늦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본의 아니게 데미지 버전부터 보여드리게 됐네요. 마크 85도 배틀 데미지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인데 둘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리뷰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는 대로 해드릴 거고 요거는 되게 빨리 받아서 했네요. 보내주신 분이 직후로 구하셔가지고 빨리 저한테 데미지 맡기고 싶다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좋겠다. 나 마크 네. 85 아직도 못 맞아봐가지고. 이게 확실히 마크 50이랑 비교를 해보면 벌크도 좀 많이 크고 키도 좀 더 큰 것 같아요. 무기도 좀 더 나고. 저도 뭐 최근 들어서 들은 얘긴데 핫토이의 아이언맨 기믹들 만드시는 네. 작가님이 우리나라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작가님이시죠. 네, 그 피아님께서 네. 이번에 아이언맨 코믹스 버전이랑 워머신 이제 곧 발표되는 그거랑 네네네. 클리어 네.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원래 그 피아님의 시그니처잖아요. 네네. 저도 보고 바로 알았어요. 피아님 작품이구나. 확실히 얘네들 가동률도 더 개선된 게 피아님이 하셔가지고 유튜브 방송 보면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같은 것도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피아님 유튜브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셔가지고 피아님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아 다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네. 이 디오라마 이름을 혹시 뭐 지었을까요? 아이언맨의 제후라고. 이름 너무 대충 준 거 아니야? 이 나뭇가지가 네. 진짜 나뭇가지로 한 것 같아요. 네. 디오라마를 만들 때 유튜브로 좀 많이 검색해보고 모를 때는 책을 보는데 네. 벌목한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소독만 잘 하고 쓰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뭔가 자료가 있나요? 영화상에서 보면 토니만 클로즈업을 많이 해서 그렇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참고로 한 게 추모하는 영상. 거기서 뒤에 배경을 보여주는데 그 느낌을 조금 살려서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때 느낌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아니 헤드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일그러진 그런 네. 표현들도 너무 잘 한 것 같고 아이언맨 마크 85에 이어서 요거는 아이언 스파이더를 헤드를 조금 다르게 심은 느낌이에요. 목 파츠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이언 스파이더를 소장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슈트가 목까지 다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증을 살리려고 슈트 부분을 절개를 하고 안쪽에 박혀있던 걸 빼내고 파츠 새로 끼우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슈트 자체에 많이 이런 낡은 부분들도 표현을 해줬고 네. 특히 약간 원래 코피 이렇게 나잖아요. 그것까지 표현을 해줬어요. 눈도 보면 약간 피멍 들듯이 줄근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도 좀 살려줬습니다. 보기만 해도 옛날 엔드게임이 생각나고 제가 마크 50 데미지를 우리 아이언데디님께 맡겨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했던 거는 불이 들어올 수 있겠다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네. 꽤 좋았는데 라이트 기믹은 다 살려놓으셨네요. 페퍼 나오면은 페퍼도 와서 우는 모습 언마스크 헤드 해가지고 여기다 같이 놔도 좋겠네요. 이게 넓게 좀 만든 이유가 다른 이제 페퍼랑 아이언 패트리어트 같이 놓으려고 크기가 좀 많이 커졌어요. 원래 아이언맨만 한다면 이 부분만 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것도 같이 놓는다고 하시니까 또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캡틴도 넣어보고 싶고 토르도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 장면에서 조금 멀리 있던 토르나 캡틴은 빼더라도 여기에 네네. 가장 측근인 아이언 스파이더, 네. 페퍼 포츠, 레스큐 수트 입은 네네네. 거 그리고 아이언 패트리어트까지 넣으면은 딱 그렇게 놓으신다니 그 공간만 생각해서 가로가 600 정도 나오게 얼마 정도에 작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업 어떤 걸 하느냐에 다 다른데 얘는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네, 데미지 작가, 디오라마까지 다 해서 피규어까지 포함하면 18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타노스, 먼지가 되는 타노스는 별로 네네네. 봤을 때 슬프진 않았어. 아, 그렇죠, 그렇죠. 잘 죽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네. 아, 참 옛날 생각나고 좀 슬픈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장면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네. 댓글도 많이 뭉클했다고 제가 또 그런 BGM을 깔다 보니까 만드는 네. 또 네. 영상 아이언데디님 채널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디테일한 영상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보여주셨던 거 말고 진짜 신작 이상호TV에서 최초 공개하는 거 네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또 대단한 녀석을 가져왔겠습니까? 워머신! 마크2네요? 네. 워머신 중에도 제일 빈약한 빈약한 애라서 벌크를 아, 벌크업을! 네네. 진짜 워머신처럼 네네. 오케이, 기대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제 거 아...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무기를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좀 생각해보다 한 게 네. 건담들이 무기가 좀 많잖아요. 또 해외에서 보면 건담이랑 커스텀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건담 파츠들을 다 이것도 근데 제가 네. 그 유니콘이랑 그 벤시노른 조립했었는데 네.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라면 유니콘이 흰색 계열이잖아요. 네. 워머신 무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 얘 색감에 맞게 도색을 해준 거죠. 체를 시켜보면 아 여기다가 어머어머 클리어 파츠가 그래서 손쪽에 이렇게 네. 붙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워머신 약간 빨간 계열의 맞아요. 네, 느낌이 좀 이런 색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얘는 도색을 안 하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살리고 뒤에 틀린 건이 좀 많이 다르니까 우와. 그 위에는 또 이렇게 달라주고 얘는 이제 그 뭐예요? 부스터인가요? 어. 그런 느낌으로 혹시나 네.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얘기해주세요. 이 보면 거의 추진기? 추진기 어 그렇지 네. 아 뒤에다가 이렇게 네, 얘는 밑에 아, 발쪽에? 네, 발쪽에 오 아, 종아리에 또 그렇게 각도를 맞춰서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워머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아, 여러분 보십시오. 건담과 워머신의 조합. 막상 꼽아놓으니까 멋있어요. 그렇죠. 건담 무기랑 얘가 좀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나름 어울릴 만한 무기 사이즈 가늠을 해보고, 원래 얘를 PG 유니콘 건담을 하려고 했는데 네. 방패가 너무 커지고 나서 뭔가. 그럼 이거는 MG 사이즈예요? 네, 이제 비율도 좀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이언맨입니다. 마크 50. 굉장히 익숙한 박스죠. 제가 이거 네 채 있어가지고 다들. 네네. 제가 커스텀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마크 50이고. 제가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언맨 마크 50은 사실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보여드릴 만큼 저도 다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완전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으로. 커스텀을 했습니다. 우와! 아이언맨이 아니었어요. 토르네 토르. 마블로 좀 있으면 왓이프라는 영화가 왓이프? 네네 그런 이미지로 제가 저번에 아이언 울버린 만들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아이언 울버린 만들어 달란 그 형이 이번에 아이언 토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토르 팔 보면 맞아 네, 벌집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살려고 싶어가지고 원래 팔에만 카본 도색을 넣으려다가 토르 우와. 원작 보면 가슴이랑 허벅지 쪽에도 카본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와 이거 도색 기법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토르 보면 거의 은색과 검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런 색감을 좀 살리려고. 와, 더 잘생겨 보여. 미쳤다. 토르도 이 아이언맨 네. 슈트가 너무 잘 어울리네. 나 원래 커스텀 웬만하면 진짜 안 하거든요. 약간 생뚱맞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영화고 중에는. 그래갖고 이런 건 사실 내가 취향이 아닐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다. 솔직히 여기서 끝내면 토르의 커스텀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부족하니까 네. 저희 아이언 울버린 보면 헤드를 좀 울버린 느낌 나게 커스텀을 했잖아요, 제가. 그거 아까 뭐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 네네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실버 센츄리온에 아이언 울버린으로 이렇게 도색 같은 거 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 실버 센츄리온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에서 네. 묵직한 맛은 조금 덜한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다이캐스트 마크 50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훨씬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네. 물론 이제 가격도 두 배 차이니까. 아이언 울버린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보다는 저한테 의뢰주신 형님 저는 우와. 그냥 좀 더 멋있는 색감과 그런 정도만 했다고 보시면 아니 너무 좋은데 사실 까만색이 이거 아예 실버잖아요. 안 네. 어울릴 것 같은데? 마스크도 실버하고 여기 날개 실버하고 그다음에 네. 이 헤드 자체는 까만색으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죠? 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토르 헬멧이라면 귀 쪽에 날개가 있는 느낌이 거기서 추가로 토르 망토리. 우와! 제가 자석을 심어가지고. 우와, 대박인데요, 여러분? 미쳤다. 우와, 씨. 근데 완벽하게 딱 맞진 않네요. 네, 이게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차라리 아예 부착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아, 또 약간 탈부착을 해야 돼. 그럼 탈부착 해야지. 액션 빠질 써가지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르의 상징이라 하면은 별리르이긴 한데 별리르보다 좀 더 강한 스톤브레이커. 잠깐만. 이게 아이언맨 마크 50이다 보니까 네. 아이언맨 마크 50 이세가리 파츠에 들어있는 녀석 두 개를 꽂아서 스톤브레이커처럼 진짜 만들었어요. 여기 에너지 블레이드 네. 그다음에 이게 파워 말렛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태프를 제가 어설프게 만드는 것보다는 3D 프린터기로 뽑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 친한 동생한테 부탁해서 출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래 스톤브레이커가 이 정도는 커져야지.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게 좀 더 재밌더라고. 오 재밌네 진짜. 네. 아크칼이 보면 무기를 칠 수 있는 손이 있잖아요. 네. 얘를 아 이게 들어가요? 뻑뻑하긴 하지만 오 여기를 조금 얇게 만들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왜 줄을 올리나 보니까 프로토타입은 네네 네. 그렇죠. 예, 시행착오를 네. 시행착오 한번 이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전지 같은 손이 네. 관절에 힘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만 빠져 네. 안 돼 지지를 못해요. 근데 와 무게 때문에 터지긴 한데 아니야 나 이거 너무 좋아.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어벤져스 캐릭터들로 계속 커스텀을 해보고 싶어요. 좋네요. 네. 아니 도색 잘하네 지금. 사람들이 제가 데미지만 하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원래 도색을 시작하셨으니까 원래 오토바이 먼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 대디님과 함께 또 커스텀의 세계 우리가 조금은 잊고 있었던 마블의 뽕을 좀 받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언 대디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형이랑 재밌고 좋은 추억을 또
저희 단독으로 이렇게 같이 해본 건 처음인가요? 맞아요. 전에도 네. 이제 우리 더너츠의 이한 군이랑 같이 커스텀 네. 디오라마 구경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오타 카페 갔을 때도 이제 오타 형님이랑 네. 같이 네. 방송을 잠깐이지만 깜짝 출연해 주셨는데 벌써 세 번째 함께 해봤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멋있는 작품 많이 가져와 주셔서 행복해요. 아니 지금 오늘 네.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은 구경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형님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언 데디님 채널도 놀러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